가장 기억에 남은 필드, 송현 저수지. 송현 저수지는 몇 해 전 준설공사도 있었고 여름철 담수율이 3% 미만에서 만수가 된 후 아주 어려운 시기에 찾아가 사자 붕어를 만났기에 가장 기억에 남은 필드로 꼽았는데,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블루길들의 성화로 힘든 낚시를 진행했던 강전혁. 이후로도 좀처럼 블루길의 성화는 줄어들지 않았고 미끼를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녀석들 때문에 낚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블루길들의 성화는 어둠이 내리고 난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블루길의 성화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 악재를 이겨내고 사자 붕어를 만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송현지에서의 낚시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다. 사자 붕어를 만나고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진 기억이 남았어요. 더불어 이제 붕어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대신에 블루길 성화, 블루길을 한 100여 마리 넘게 잡아내면서 이제 붕어를 만났다는 게 아주, 그때 그 희열은 말로 표현 안 해도